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토닥토닥 쓰담쓰담 말을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것도 하는 거예요. 나 잘했지. 왜 못할 때가 많냐면 실질적으로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애쓰고 있는 건 알아줘야지. 아이가. 배우자가 네. 남편이 아내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억울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이하고 요즘에 이렇게 채점을 곱셈 공부를 네. 하는 막내를 위해서 이렇게 채점을 해주는데 네. 하고 나면 제가 그래요. 사실 좀 곱셈 재미없거든요. 네. 재밌겠어요? 재미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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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곱셈을 같이 풀어주고 아이를 응원하고 있는 저는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현우야. 엄마 이렇게 같이 해주는 거 참 잘하지. 엄마 이쁘지? 엄마 이뻐해줘. 그럼 아이가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가 있어요. 엄마를. 그래서 아이한테도 뭐를 해줘요? 엄마를 칭찬하고 지지할 기회를 주고 나는 아이한테서 배우자한테서 마음의 야. 밥을 받아 먹는 거죠. 네. 그게 신데렐라 타임이에요. 여보 나 오늘 이거 했어. 이뻐해줘 하는 거죠. 좀 하루에 자주 가져도 되나요? 신데렐라 타임? 우리 집사람이 그런 말투로 하면 이제 도망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평소에 나는 애교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게 분들은... 꼭 애교 있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이. 내가 이거 오늘 굉장히 노력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도 그러게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녹음을 직접 해보면서 나를 좀 객관화해보고 그쵸. 신데렐라 타임을 통해서 나를 좀 더 다독일 수 있는 그렇죠. 나의 자존감을 좀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라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 하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많은 어머님들이 주변의 얘기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네. 본인이 실제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는 잘 몰라요. 제가 마지막 필살기를 뭘 얘기를 드리냐면요. 네. 부모 명함을 만들어 보세요. 명함이요? 네. 저 명함 있습니다. 부모도 명함? 누구 엄마? 이런 명함인가요? 사회에서 처음 이렇게 딱 만나면 네.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네. 명함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눈에 딱 보이죠. 네. 그것처럼 부모도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제가 하나 샘플을 만들어 왔거든요. 양식이 같이 있어요? 볼까요? 야, 부모의 명함이라 색깔인데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제가 두 분을 위해서도 빈 종이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아, 예. 빈 명함을 한번 같이 자. 보시면서 네. 한번 생각해볼게요.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오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첫 작성하는 번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네, 거꾸로 해요. 자, 제일 먼저 해볼 거는요. 일단 내 직함이 있잖아요, 명함에. 네. 그래서 내 직함. 내 직함은 뭐예요? 몇 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니까 네. 10살 시우 아빠가 우리 정종철 씨 직함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누구 엄마, 누구 내 이름을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 정민이한테 어떤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드럽고 편안한 엄마로 기억되고 싶어 라고 하면 아 부드럽고 편안한 것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 이미지?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함의 로고 같은 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쓸까요? 송사탕. 네, 써보세요. 천천히 적어보시고 여기는 부드럽고 편안한 거에 송사탕을 이렇게 그려놓으셨어요. 네. 저는 뭐 이불 같은 걸 그렸을 것 같아요. 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이제 내 상징적 로고가 되는 거고요. 명함에.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부드럽고 편안한 엄마가 되려면 내가 올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도 덜도 말고 딱 두 가지만. 그런데 이 하고 싶은 게요. 내가 이 다음에 나중에가 아니라 딱 2016년 올 한 해 내가 이걸 해보면 부드럽고 따뜻한 엄마일 것 같아요 하는 두 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 쓰셨어요. 내가 피곤하지 않아야 돼. 부드럽고 따뜻하려면. 그래서 나도 충분히 자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같이 있고 싶다고 할 때 네.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을 해요. 저거 이렇게. 은근 어려워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모 명함을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면 아 부모로서의 내 정체성 내가 원하는 엄마로서의 모습이 바로 저거였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두 가지를 쓸 때요 성공 확률이 99.9%인 걸 쓰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킬 수 있는 거. 네. 지킬 수 있는 거. 네. 지킬 수 있는 거.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주 쉬운 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네. 적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정표이기도 하지만 나의 어떻게 보면 성취 경험이기도 해요. 알 수 있겠네요. 우리 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샤인? 샤인님. 네. 샤인님. 네. 부모 명함 새롭네요. 그런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셨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게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명화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잖아요. 네. 그러면 내 스스로의 어떤 반성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사람네.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는 사람네. 다시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주 네. 보이는 데다가 놀아니까 난 냉장고에다 놔. 제일 많이 해요. 아니면 현관 앞에 온 가족이 붙여도 되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 될 것 같고. 자, 한번 써볼까요, 저희? 네, 한번 두 분 참정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부모 명함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맘님, 이제 매년 명함 만들게 해야겠어요. 근데 이 명함도 정말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옥 같은 필살기 들려주셨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네. 적으시는 동안. 아, 숙제.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또 있거든요. 화면 먼저 확인해 보시죠. 그렇죠.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뭐해 정찰?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에 나가려고 연습하고 있어.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나가. 가족이 나오는 동영상이면 어떤 거든 상관없대요. 그럼 우리 애들이랑 나랑 찍어도 되는 거네? 어이 상품 대박이요. 잘나가는 가족을 위한 푸짐한 상품까지. 고마워. 나도 빨리 찍으러 가야 되겠다. 안녕. 아이 괜히 가르쳐줬네. 그냥 경쟁자만 만들었다. 라이브 토크 부모 UCC 공모전. 우리 가족이 제일 잘나가.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함께하는 동영상입니다. 우리 가족 제일 잘나가 많이 응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노래 부른 건가요? 네, 제일 잘나가. 제일 잘나가는 부모 두 분이 이렇게 또 명함을 그 사이에 네, 만들어봤어요. 네. 만들어봤어요. 네. 보여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옥동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딱 보면요. 저희 직함은 10살 시우 아빠. 네. 이름은 정종철. 제가 원하는 부모 이미지 딱 보이시나요? 저수지가 보여요? 저수지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산들 이런 게 보이고요. 제 이제 로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 하나는 낚시를 가자 이렇게 해놨고요. 애들하고 같이요. 네, 요즘에 너무 저기 아스팔트 바닥만 아이들이 많이 밟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워낙 예, 낚시도 좋아하고 자연들을 좀 좋아해서 올해는 좀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낚시를 가서 자연을 좀 보여주고 느끼게 좋아요. 해주고 맑은 공기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좋네요. 두 번째 목표는 이제 요리사가 되자. 요리사. 요리사. 제가 이제 원래 전직도 주방장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런데 너무 좀 아이들한테 제가 저번에 옛날에 한번 저기 애기들을 위해서 아빠표 이제 맛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못 잊어요. 그래요. 해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빠가 오랜만에 해주는 음식들 자주 먹여줄 수 있는 애들 좋아하겠는데요? 아니 제가 이 집 딸 하고 싶네요. 네, 그래 우리 집 오면 진짜 맛있다. 야, 이런 아빠 진짜 너무 좋은데. 그래. 네. 이렇게 큰 딸은 둔 적이 없다. 자 이지 씨는 한번 볼까요? 예, 네, 저는 뭐 11살 원준 엄마 이지희고요. 네. 예, 저의 목표는 깜찍이 마크 같은데? 웃는 엄마. 아, 네. 웃는 엄마. 예쁘다. 매일 아침 그래서 웃으며 깨우기. 아침 시작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 우리 누나 숨길 내면서 깨우나 보네. 아니, 잘 하는데 가끔가다 너무 안 일어나면 99% 예, 목표 도전. 예.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산책하기. 아, 그거 괜찮다. 아, 웃는 거랑 왜 상관이 있냐면요. 제 몸이 건강해야 제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럼. 체력 있어야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올해 꼭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었잖아.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비타민 D가 올라와요. 그러게요. 웃는 아이가. 선생님 어떠세요? 잘 네. 작성한 것 같아요. 99.9% 지키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날 한번 물어보세요. 원준아, 시우야, 아빠가 너한테 자연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아빠였어. 엄마는 웃는 따뜻하게 웃는 엄마였어. 원하는 게. 네. 근데 엄마 이런 엄마였던 것 같니? 이렇게 했을 때 네. 엄마 나한테 정말 따뜻하고 웃는 얼굴 기억이 나. 아빠 나는 아빠하고 낚시하고 아빠가 해줬던 요리가 기억나. 그냥 그것만 돼도 아, 나 참 잘 컸구나 이런 엄마. 아이가 실제로 그런 얘기하면 뭔가 뭉클해서 눈물이 맺힐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이면 아이도 그 칭찬을 돌려줄 수 있고 나도 나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명함을 같이 만들면서 어떤
엄마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구나. 아니, 그리고 부모 명함도 만들었지만 아이 네. 명함도 같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어떤 아들이 되고 싶어, 어떤 딸이 되고 싶어, 올한해. 네. 정말 뭐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계획 끝에 난 참 잘했다. 난 시간이 안 맞죠? 그러니까. 네. 직접 한번 작성해보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자, 우리 지금 시각이 10시 24분 지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이랑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는 많은 분들의 질문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뭐 자 어떤 아롱이님은 네. 아이 아빠한테 꼭 같이 만들어 봐야겠고요. 아, 그렇죠. 친구가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죠. 네.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격려와 칭찬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아. 이게 다르다고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칭찬 중에도 격려형 지지형 칭찬이 있고요. 네. 평가형 칭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격려와 지지형 칭찬은 어떤 거냐면 어떤 이 아이의 유능감이나 성취해낸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관심과 호기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아. 너 그거 하고 싶구나. 아, 애쓰고 있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 엄마는 항상 여기 잘했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칭찬, 결과형, 평가형 칭찬은 한 결과물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했잖아. 해냈으면 잘했어. 해내지 못했으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식이 되는 것. 그래서 칭찬은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일어났을 때. 지지와 격려는 그 아이가 애쓰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씨 요즘에 정말 제가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웃는 엄마가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네. 이게 격려예요. 그렇군요. 제가 좀 잘했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저 선생님 웃는 거 한 달 했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칭찬인 거죠. 평가. 네. 그래서 평가.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칭찬의 방향과 포커싱을 격려로 바꾸라는 거죠. 그 사람의 존재, 그 아이의 의지. 예. 네. 선생님이 이렇게 명강해 주셔서 질문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하나 더 봅시다. 예. 아이 나이에 맞춰 생활하다 보니까 제 의견을 무시하게 될까 봐 걱정될 때가 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저 질문이 중요한데 네. 부모가 아이 나이만큼 맞춰서 성장하라는 얘기가 아이처럼 행동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실질적으로 훈육자, 우리가 아까 훈육자를 예를 들면 네. 훈육자의 단계에 들어서면 아이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가르침, 책임,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하고 똑같이 10살처럼 이러고 놀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아이의 부모로서 그럼 훈육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실질적으로 훈육자가 될 때는요 권위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격려자일 때는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권위는 권력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권위는 아이가 주는 거예요. 권력은 내가 휘두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생활하라는 게 아이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필요한 역할을 하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옥 같은 필살기 네 줄로 딱 정리해 주시면 네.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일단 내가 몇 살인지, 몇 살 부모인지 부모 나이를 파악하세요. 거기가 출발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잊고 있던 내 모습을 찾는 것. 내 목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객관적인 나를 만나보시고 네. 엄마 아빠인 나도 위로가 필요해요. 신데렐라 타임 매일 밤 변신해 보시길 바라고 그 무엇보다 내가 부모로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나의 부모 명함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제 직급이 10살 훈육자와 이 격려자거든요. 네. 근데 저 오늘부터 결과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꼭 과정에 칭찬할 줄 아는 예의로운 아빠가 되겠습니다. 지지자. 예. 네. 오늘 필살기 잘 들었고요. 함께 해주셨는데 댓글창 닫을 시간이 벌써 됐어요. 네. 댓글창 닫을게요. 자, 닫혀라. 댓글. 자. 고맙습니다. 자, 끝까지 대화에 참여해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부모 처세술 랭킹쇼가 방송되니까 내일도 역시 실시간 댓글과 화상전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려주신 이성원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잘할게요. 네, 어찌 말씀 잘하세요. 함께 그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다른 필살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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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다. 진짜 이 명함 진짜 가져가. 나 이거 명함 제가 사랑한다. 10번 이상 10번 이상